없을 것 같은 느낌? 새롭게라기보다 내가 예전에 피아노를 좀 쳤었는데 다 까먹었거든. 근데 요즘에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막 피아노를 치면서 막 그런 꿈을 꿨는데 해보고 싶어 다시.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많이 녹슬었으니까 좀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피아노 연습 좀 해보고 싶어. 옛날에는 진짜 잠만 잘 자고 꿈도 안 꾸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그래. 피아노 치는 꿈 꿨을 땐 진짜 피아노만 쳤고, 그리고 뭐 내가 원래 스시를 못 먹었었는데 스시 먹는 꿈을 꿔서 그 다음부터 스시를 먹을 수 있게 됐어. 원래 날 거를 못 먹거든. 근데 이제는 먹어. 이제는 스시도 먹고 뭐 술 먹는 꿈을 꾸면 다음날 술을 먹어야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? 기분 나쁜 꿈은 잘 안 꾸는 것 같긴 해. 꿈 너무 무서운데? 깃 들어오는 것도 나도 너무 무서웠거든. 무슨 무서워. 안 아프다면 그래도 안 할 것 같아. 뭐랄까, 나는 좀 변덕이 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우고 싶을 것 같아. 지우고 다른 거 하고 싶을 것 같고 뭔가. 아니 하자마자 아, 딴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. 나는 내 직업 좋아. 내 직업은 이 인내심과 끈기와 참을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, 너무 화려하고 뭔가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, 내가 하는 모든 말, 행동, 뭐 요즘에는 인스타나 뭐 이런 거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야. 그게 이제 예전 내가 지금 10년 일하면서 초반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거든. 그런 거에 같이 시대가 변하는 거에 적응해 나가면서 배우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긴 해. 아직도 좀 숙제야.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숨기고 그러는 것도 좀 힘들고. 난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. 약간 다 드러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.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, 그리고 팬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, 다양한 나의 모습을 만나는 것도 난 너무 좋고,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. 지금 무대에 설 때 그런 느낌은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인 것 같긴 해. 약간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그래서 요즘에는 1년 지낼 때마다의 나의 좀 모습을 담고 싶은 느낌? 근데 한국에는 엄마 아빠가 지어준 내 한국어.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내 본명은 제시카야. 내 본명이 제시카고 그 한국 이름이 뭐 어디에 없어. 그냥 만든 거야. 그래서 여권에도 제시카 정이라고 되어있다. 아니 진짜 너무 고마워. 저기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래서 되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. 근데 완벽주의자 성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든지 이러면 항상 침착하면서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결해주는 사람. 내가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. 콘서트, 팬미팅 이런 데서. 그래서 딱히 그리고 뭔가
뭔가 딱히 숨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할 말 없어요. 현장에서 왜 지어졌냐면 뭔가 내가 너무 이제 내 마음과 내 모든 게 그냥 다 까맣을 때가 있었지. 완전 블랙아웃 이럴 때가 있었는데